미국 대선을 9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진이라고 할수 있는 뉴욕 한복판에서 대형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요. 초박빙 구도에서 세를 과시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임경아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선 막바지, 트럼프 전 대통령 선택은 뉴욕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뽑힌 적 없는 민주당 텃밭을 찾아간 겁니다. 트럼프 연설이 시작하기 2시간 전입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행사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이렇게 골목 전체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맨해튼 명소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일찌감치 만석이 됐습니다. Listen up, everybody. Here go the wings. The rally is full. 진보 진영 상징과 같은 곳에서 세를 과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을 이룬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There couldn't be anything that's more iconic, a Trump rally here in the middle of New York City. The home of Donald Trump. We're just really, really happy to be here. 유세장은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헐크 호건, 일론 머스크 등 친 트럼프 인사 찬조 연설이 이어졌고, 좀처럼 보이지 않던 멜라니아 여사까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로 미국을 구할 것이라며 미국에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거친 비방도 이어졌습니다. No one respects her. No one trusts her. No one takes her seriously. Everyone knows she is a very low IQ individual. 해리스 부통령은 핵심 경합주 펜실베니아를 찾아 분열과 공포의 시대를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for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A country of chaos, fate, fear and hate, or a country of freedom, justice and compassion. 특히 민주당 표밭인 대도시, 그중에서도 흑인 유권자를 집중적으로 만나며 막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